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원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핸드볼 열전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를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현입니다. 오늘 경기 계속해서 도움 말씀에 96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핸드볼 은메달의 주역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제1경기 하위 1그룹 뉴질랜드와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중계방송 보내드렸는데 우즈베키스탄의 또 승리로 이렇게 제1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제2경기 하위 2그룹이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호주의 경기가 될 텐데요. 앞전에 하위 1그룹 그리고 2그룹을 보면은 좀 조별 예선 성적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워낙 강팀들하고 붙었다 보니까 승점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경기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승점을 챙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높은 벽을 실감을 했던 또 방글라데시와 호주인데 이번 하위 2그룹 경기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C조 4위를 또 기록을 했었던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만나서 20대 46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에게 또 많은 점수로 패배를 하면서 조별 예선 3패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호주 같은 경우 이제 B조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레인과 오만 또 중동의 강팀을 상대를 하면서 10대 33 그리고 19대 33 이게 또 많은 점수차로 또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이번 방글라데시와 호주 양 팀의 선수들의 또 마음가짐도 앞선에 있었던 1경기처럼 또 마음가짐 좀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호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 뭐 신체 조건이나 어떤 힘의 부분에서는 호주가 조금 더 앞서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방글라데시 선수들도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또 있거든요. 예. 앞서서 강팀을 상대로 해서 10점 이상의 득점들을 뽑아냈었기 때문에 오늘도 득점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이제 방글라데시 선수단 그리고 호주 선수단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선 뭐 1경기에서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이제 매 경기를 또 치르면서 굉장히 뭐 선수단에서 많은 성장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선 경기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강팀 상대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나도 못 보여줬었는데 오늘의 경기에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플레이들을 많이 선보여줬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경기죠. 방글라데시와 호주의 경기도 본인들이 자국에서 연습해왔던 그런 플레이들을 오늘은 선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양팀 과연 이번 하위 2그룹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또 선수단 이제 경기 전에 저희가 몸 푸는 모습을 이렇게 중계석에서 바라보게 됐는데 또 표정들도 굉장히 뭐 조별 예선에서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오늘 경기를 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몸 풀 때 호주 선수들도 상당히 표정이 밝았고 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방글라데시는 조금 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몸을 풀다 보니까 몸을 완벽히 풀지 못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아마도 본인들의 컨디션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또 방글라데시 선수들 그리고 노란색 유니폼의 호주 선수들이 이렇게 또 서 있습니다. 강팀들을 또 상대를 했던 또 양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또 그런 점을 좀 어떻게 보완하고 나왔을지가 굉장히 또 주목이 되고 있고 이제 17시 이제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는 또 대한민국 경기가 5만원이랑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앞서서 이제 방글라데시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예, 방글라데시의 국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호주 국가대표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호주 국가 대표팀의 또 국가 연주였는데요. 국가 연주를 또 하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모습이 좀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앞서 또 양 팀 간의 상호 또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와 이 호주, 뭐 나라는 굉장히 먼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양 국가의 선수들이 굉장히 친해지는 또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뭐 끝까지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예. 나누고요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제 2경기 하위 2그룹 경기인데요. 방글라데시와 호주 그리고 호주와 방글라데시의 경기가 잠시 후에 진행이 되겠고요. 방글라데시의 또 선수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라나스웰 골키퍼, 라흐만 따리포르 골키퍼, 허크 임다돌, 하산 메흐디, 아롬 조우더리, 마하부, 아흐메드 마숨, 소헬 라나, 차크마 라셀, 샤키르 샤밀, 이몬, 호세인 슈하크, 미하흐 샤가르, 고시비풀, 모하메드 사니, 아귤 러비율, 고프르 모함마드 압둘 감독이 이렇게 이끌고 있고요. 까무르 키런 코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모함마드 살라딘 라우딘 감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호주 대표팀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칼슨, 토마스 가르치, 칼 와레나, 자라드 볼란드, 로아니스 니아르코스, 티모시 앤더슨, 칼렙 카한, 토마스 에치슨, 제임스 코르살, 스콘 마르샬, 스테판 타바르딘, 세바스찬 보레스, 루카스 바스틴, 제로드 스타포드, 세바스찬 트레베로소, 토마스 츠크라르스키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리키크 안테 감독이 이렇게 이끌고 있고요. 플라지베트 안테 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측에 붉은색과 초록색이 섞여있는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또 호주 같은 경우도 대회 첫 승을 아직까지 따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1경기에서 선수 교대를 하면서 좀 많은 실책들이 범해졌는데 그런 조금 아쉬운 실책은 좀 없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번 경기에도 교체 선수들이 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벤치에서는 앞선 경기를 봤다면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죠?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 방글라데시가 좌측에서 우측, 노란색 유니폼 호주 대표팀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자, 방글라데시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뒤쪽에서 잡아챘습니다. 야, 굉장히 초반부터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2번 칼 와레나 선수였습니다. 다시 백쪽에서 계속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결 좋았죠. 다시 왼쪽. 자, 그 전에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호주의 수비 형태가 전진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도 지금 피벗을 활용한 플레이를 예. 지금 계속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강하게 잡아채고 있는 호주의 2번 또 칼 와레나 선수였는데 경고 네. 카드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수비를 초반부터 펼치고 있는 호주 대표팀. 방글라데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드리블. 슈팅이죠? 원거리 슈팅. 네. 골키퍼가 발로 쳐냈습니다. 속공으로 전개해보고 있는 호주 대표팀 가운데 해결을 해야 되고요. 다시 왼쪽 네. 비었습니다. 아, 골대 맞고 나왔군요.
자,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조금 아쉽지만 예. 그래도 지금 시작이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번 칼 와레나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빈 공간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다시 방글라데시의 공격. 이번에 가운데 선택.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 윙에서 네. 득점 성공. 하위 2그룹 이렇게 첫 번째 득점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져갔습니다. 8번의 샤키르 샤밀 이몬 선수였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조별 예선에서 유난히 많은 점수 차로 패배를 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먼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수비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3명의 수비 선수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서 3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3-3 수비를 전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터운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방글라데시. 자, 빈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윙에서 슈팅. 아, 득점이죠. 아, 코너 쪽으로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네. 25번이죠. 세바스찬 트레베르소 선수의 호주 대표팀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1대1의 스코어. 첫 번째 득점은 오른쪽 윙에서 성공을 지은 호주. 자, 방글라데시 이번에도 오른쪽 네, 윙에서 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차분하게 칼슨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자, 호주 대표팀의 빠른 공격 네. 멍거리 슈팅 들어갔습니다. 77번 토마스 치크라스키입니다. 이번엔 골키퍼 무릎 아래 높이로 이제 바운드 슛을 시도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골문을 열었습니다. 자, 달려가는 선수를 앞서서 많이 나와서 견제해서 롱슛을 던지지 못하게 해줬었는데 예. 지금 퀵스타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비가 미처 나오지 못했거든요. 자, 뒤쪽 공간에 비어있죠? 예. 자, 라인 크로스가, 아,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6번의 소헬 라나 선수가 이렇게 골 에어리어 라인을 밟게 됐습니다. 다시 오른쪽. 자, 사이드 라인 밖에서 예. 공을 잡았기 때문에 자, 지금 방글라데시의 볼에 선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긴 합니다. 예. 지금 사이드 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 무조건 상대방 볼이 되고요. 그렇군요. 몸이 밖에 나가 있고 공은 안에만 있으면 사이드 라인 안쪽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 몸이 안에서 있더라도 밖에 있는 공을 잡아내는 건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으로 슛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방글라데시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대1의 스코어. 다시 뒤쪽 멍거리 벽에 막혔습니다. 속공이죠? 호주의 속공. 수비수 2명, 공격수 1명 들어갔습니다. 득점. 자, 속공 이후에 깔끔한 득점을 올리고 있는 호주. 세바스찬 트레베르소였습니다. 수비수 두 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어렵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당히 빠른 선수인데요. 이제 초반이긴 합니다만 호주 대표팀이 조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정면에서 아, 늦었죠? 아, 슛 동작에서 잡아채고 네. 말았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운데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가운데에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이몬 선수의 슛 시도. 다시 호주의 공격 오른쪽 늦었죠. 다시 먼 거리에서 네. 하지만 심판의 휘슬이 그 전에 울렸습니다. 자, 3대1 두 점차의 스코어. 초반부터 양 팀의 또 공격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호주 선수들이 오늘 유독 빠른 템포의 공격력을 보이다 보니까 예. 방글라데시도 덩달아 같이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킥스타트를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 올라서 슛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12번 따리꾸르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오른쪽, 오른쪽 윙에서 네. 득점 성공. 니어포스트로 득점을 연결 지었습니다. 이번에 허크입니다. 돌. 방글라데시는 오른쪽 윙에서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뚫타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윙 찬스를 노려보거든요. 예. 상당히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2 한 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호주의 공격. 자, 앞쪽에 수비수가 많습니다. 들어가야죠. 뒤집고 들어갔는데요. 아,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파울 선언. 77번의 츠크라르스키 선수였습니다. 이 피벗 지역에서 두 명의 또 선수들이 포진되어 네. 있는 호주 대표팀. 잘 봤어요. 피벗 플레이 성공. 네. 두 명의 선수가 포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칼 와레나 선수가 성공을 지었습니다. 4대2. 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에 비해서 피벗을 또 소화하는 선수들이 호주 대표팀이 또 한 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피벗 선수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예. 더블 피벗을 자 오바 더블 드리블이죠. 아, 더블 드리블이 나왔군요. 네. 4번 마하북 선수의 턴오버. 다시 공격권은 호주에게 넘어갔습니다. 먼 거리 슈팅 네. 득점. 왼쪽 구석을 겨냥했습니다. 이번에도 츠크라르스키 선수였습니다. 크라르스키 선수를 빼고 예. 지금 교체를 하는데요. 이 선수가 조금 볼을 잡으면 불도저 같은 본인이 해결하려는 그런 본능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서도 느껴지는 그 육중함이 이제 득점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호주 선수의 파울 선언. 6번의 리아르 코스 선수였습니다. 자,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공격을 계속해서 또 노려보고 있는데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는 게 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먼 거리 슛 네. 득점 성공합니다. 자, 빨랫줄 같은 득점을 성공을 지은 4번의 아롬 조우더리 마하북 선수였습니다. 아, 네. 실책인데요. 자, 왼쪽 패스가 자, 조금 길었는데 사이드라인에 예, 나갔죠? 사이드라인 아웃됐다는 판정. 방글라데시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루카스 바스틴. 자, 5대3 두 점 차로 방글라데시가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먼 거리 네. 슈팅, 바운드 슈팅이 그대로 골로 연결 지었습니다. 야. 이전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예. 방글라데시 선수들의 플레이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하산 메흐디. 5대4가 됐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별 예선의 아쉬움을 오늘 경기에서 다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플레이들을 강팀을 상대로 선보이기엔 너무 역부족이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의 경기를 펼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난데르슨 선수가 슛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다시 왼쪽 피벗 플레이. 아, 수비수가 3명이 엉켜붙었는데 아, 구석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19번의 루카스 바스틴. 상당히 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예. 송곳 같은 슛을 성공을 지은 바스틴 선수였고요. 4대6 두 점차의 간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슛 동작 과정에서의 파울. 자, 이제 전반전이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멍거리 슈팅. 이번에는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크리스토퍼 칼슨. 다시 호주팀의 공격 템포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빈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른쪽 윙 떠올랐고 네. 그대로 득점. 7대4가 됐습니다. 티모시 앤더슨. 호주팀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공격을 진행 속도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선수들도 같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양 팀이 이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득점을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경기가 지루하지 않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네. 소리와 함께 지금 방글라데시 선수가 넘어졌는데 그대로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 그냥 땅에 떨어지면서 조금 충격이 가해지는 모습인데요.
4대7 석점차. 다시 드리블 이후에 야, 먼 거리 슛 과정에서 그대로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6번의 소헬 라나 선수입니다. 다시 오른쪽 윙에서 나갔죠? 야, 골키퍼가 막아냈는데요. 호주 선수의 속공. 자, 오른쪽 수비가 그 전에 막아냈습니다. 네, 자 지금 인플레이 상황이라고 지금 사인 나왔고요. 다시 방글라데시의 빠른 공격. 다시 가운데 선택. 아, 잡아챘습니다. 네. 자, 파울로 상대의 템포를 끊어주는 건 잘한 거고요. 예. 지금 포지션을 백커트를 하면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상대도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가운데에서 돌파 시도. 네, 다시 좋아요. 니어포스트로 득점. 골입니다. 네, 8번의 샤키르 샤미 리몬. 네, 가운데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득점까지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7대5 2점차.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데 아직까지 점수를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끌려 들어가면서 지금 수비 선수가 9안으로 들어가는데 예. 밀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호주의 공격. 야, 이번엔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좌측 선택. 아, 오른쪽 구석을 겨냥했는데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스테판 타바르딘. 이제 두 점차의 간격. 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를 맞이했었던 방글라데시인데요. 호주를 맞이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왼쪽 윙에서 득점. 인도와의 경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예. 양쪽의 윙 선수들의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하산 메흐디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7대6 한 점차. 다시 드리블. 앞선 경기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매 경기를 치르면 선수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2번 허크 임다둘 선수에게 주어졌고요. 프리드로우와 함께 호주 대표팀의 공격. 자, 백으로 연결 오른쪽 떠오르면서 아, 네. 아, 조금 높게 떴는데 그 전에 7m 드로우가 부여가 됐습니다. 각을, 네, 각을 좁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지금 딸려 들어가면서 지금 슈팅의 코스를 아예 왼손을 뻗지 못하도록 라인 안쪽에 들어가면서 손을 들어줬거든요. 예. 이것은 조금 위험한 파울로 분류가 되죠. 토마스 츠크라르스키의 7m 프리드로 골입니다. 깔끔하게 골을 연결짓는 츠크라르스키. 8대6이 됐습니다. 이 스크라키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3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슈 네. 페인팅 이후에 왼쪽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바깥쪽 페인팅 능력이 상당히 다들 좋아요. 예. 보통 핸드볼에서 스윙 페인팅이라고 불리우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이제 바깥쪽으로 스윙을 하면서 오른손을 살려놓으면 언제든지 슈팅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페인팅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이제 개인 기량이라는 또 결정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아, 여기서 가로채기가 나왔습니다. 넘어지면서 아, 끝까지 잡아내는 모습. 자, 아, 하지만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6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던 선수들이 일어서서 공격수들은 구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예. 다시 심판의 휘슬과 함께 호주 대표팀의 공격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전반전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쪽. 자, 볼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오펜스 파울이죠. 예. 호주 대표팀의 오펜스 파울. 8대6 2점 차.
야, 잡아 끌었습니다. 네. 예. 스윙 엔팅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공격 수비수의 머리 쪽에서 공을 한번 돌릴 때 팔꿈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거친 또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호주 대표팀인데 네. 과연 방글라데시가 그 거친 수비를 이겨낼 수 있을지 8대 6 두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다시 앞쪽으로 연결. 야, 이번에도 잡아챘습니다. 25번의 세바스찬 트레베르소 정면 진짜? 열렸습니다. 네. 득점 성공. 야, 시원한 슛이 다시 한번 방글라데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 허크 임다돌 가운데가 정확하게 이렇게 열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구석으로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조별 예선전의 아쉬움을 또 이렇게 오늘 경기에서 풀어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뒤쪽 백으로 연결 다시 왼쪽 선택 왼쪽 윙에서 떠올랐고 그대로 오른쪽 구석으로 골입니다. 루카스 바스틴 주먹을 불 끈지고 있습니다. 윙찬스의 각이 크지 않지만 골키퍼가 나온 각을 확실하게 보고 예. 상단을 이용해서 득점 이어가죠. 그렇습니다. 계속된 뭐 추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전까지는 허용하진 않고 있는 호주 대표팀 9대 7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벗 플레이 바운드 슛 골입니다. 6번의 소헬라나 9대 8의 스코어. 많은 강팀들을 상대를 하면서 이 양팀이 굉장히 또 강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이렇게 빠른 플레이를 선보지 않았었는데 항상 상대팀들이 강하고 빠르고 예. 그리고 스피드한 이런 퀵스타트들을 선보이면서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 먼 거리 슛 시도를 해봤는데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격관이 아. 넘어가는 상황인데 예. 리바운드는 방글라데시 선수가 잡았는데 패스하기 전에 라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야, 그렇군요. 예, 전반전이 이렇게 18분 30초에서 멈추게 됐는데 9대 8로 호주 대표팀이 한 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타임 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호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답답할 겁니다. 예.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반면에 본인들도 강하게 초반에 잡으려고 했는데 이 상대의 1대1 페인팅에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비 부분에서 좀 정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 공격이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서두르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부분만 짚어간다면 호주가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을 이제 제리키크 안테 감독이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타임 아웃 이후에 또 변화는 어떨지.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인도를 만나서 11대 41 이제 30점 차에 또 많은 점차 패배를 했고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오만을 상대로 19대 33으로 또 패배를 했는데요. 네. 자 이제 심판의 휘슬과 함께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다시 가운데 잔수죠. 다시 수비수 네. 빗겨내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7번 티모시 앤더슨 방글라데시 선수들보다 체격 조건이 또 좋은 호주 대표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좀 크게 넘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에게 아마 주의를 주거나 예. 퇴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7번의 티모시 앤더슨 선수인데 자 다시 공격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어지죠? 예, 호주 대표는 속공 1대1 찬스 득점. 야, 구석으로 아주 호쾌한 슛을 성공 지었습니다. 이번에 칼 와레나
이 호주 대표팀은 가로채기 이후에 또 속공 플레이나 뭐 상대방 실책 이후에 속공 플레이를 굉장히 또 성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속공 이번에도 플레이죠. 속공 플레이. 아, 이번엔 슛이 높게 떴는데 그 전에 7m 드로우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분간 퇴장이 주어지죠. 예. 2분간 퇴장. 9번의 호세인 슈아크 선수가 2분간 퇴장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7m 드로우 츠크라르스키. 아, 이번에도 네. 골키퍼 발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 3방의 기회가 있었는데. 예. 워낙 강한 슈팅이기 때문에 들어가네요. 오늘 4득점째 올리고 있는 츠크라르스키. 12대 8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공격 5명으로 싸워야 하는 방글라데시인데요. 과연 어떻게 또 전개를 할지. 다시 백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슈팅 득점. 지금같이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할 때는 윙의 선수가 패스를 해주고 피벗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예. 방글라데시에서 영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흐메드 마숨 선수의 득점. 한 명이 부족한 또 방글라데시인데요. 점수를 올리면서 석점차가 됐고요. 바운드에서 왼쪽 패스, 비어있는 공간 떠오르면서 바운드 슛, 골입니다. 19번의 루카스 바스틴. 호주에서는 상대가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점수를 좀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왼쪽 윙플레이 득점까지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드리블 이후에 오른쪽 연결 지었고요. 네. 페이팅 이후에 오버슛 성공합니다. 아, 이번엔 개인 능력으로 또 득점을 연결 진 이몬 선수인데 네. 아주 여유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이란과의 인도와의 경기에서도 예. 이 이몬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잘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모처럼만의 속공 플레이입니다. 앞쪽에 수비수 한 명 있고요. 네. 왼쪽으로 멋지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허크 임다돌. 그만큼 아, 연습을 예. 해왔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들 속공의 이 짧은 공간에서의 패스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연습이 많이 없으면 가능하지 예. 않거든요. 자, 이번엔 라크만 또 따리꾸르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심판의 휘슬이 울렸는데 무언가 벤치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어떤 선수 뒤쪽에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머리 쪽을 지금 가리키고 네. 있는데 자, 피가 또 귀 뒤쪽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 지금 머리 쪽이죠. 아, 지금 출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부분 이런 출혈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부딪힌 적이 없는데 출혈이 생긴다면 대부분 선수들의 손톱이나 이런 데서 예. 부딪힐 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핸드볼이 몸싸움이 격한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이제 많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네, 아, 슛 네. 이전에 휘슬이 울렸는데 7m 드로우가 선언이 됐고요. 9번의 호세인 슈아크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아롬 조우돌이 마하북 선수가 7m 드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슛! 네. 득점! 아,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한 점 차까지 이제 추격을 했는데 과연 방글라데시가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전반전 23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길게 슛 페인팅 아, 이후에 놓쳤죠? 아, 이번엔 드리블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속공 플레이 방글라데시. 다시 오른쪽 아, 패스가 길었습니다. 자, 조금은 서두르는 예. 모습인데 자, 1차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가 너무 빨리 뛰고 있다 그러면 그 바로 뒤쪽에 있는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 선수를 봤더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침착한 플레이가 필요했었던 방글라데시인데요. 아쉽게 공격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길게 넣었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돌파 슛 네. 득점.
있습니다. 오른쪽 구석을 노렸었던 13번 스콧 마르샬 선수였습니다. 슈팅 코스도 좋고 예. 자신감 있게 뛰어들어가면서 탄력을 받은 이후의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벽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점프슛까지 연결을 지었습니다. 네. 14-12. 자, 이번엔 호주의 수비수가 먼저 잡아챘다는 판정. 이제 뭐 한 점차 두 점차까지는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데 아직까지 동점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수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는 시키고 있어요. 예. 계속된 방글라데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아, 이번에 네.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13번 스콧 마르샬 선수에게 부여가 됐고요. 다시 백으로 연결. 다시 돌파 시도. 지금도 오펜스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몸을 날려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예. 먼 거리 슛 가랑이 사이로 득점했습니다. 자, 득점 인정이고요. 예. 자, 휘슬을 불지 않았을 때는 인플레이 상황인데 선수들이 미리 판단하고 파울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심판이 휘슬에 울리기 전까지 끝까지 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14-13 한 점차. 다시 가운데서 바운드 패스. 아,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방글라데시의 동점 찬스. 드리블 이후. 자, 하지만 손으로 먼저 낚아챘습니다. 자, 피벗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서로 선수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연결됐습니다. 피벗 플레이 아, 후에 네, 가랑이 사이로 득점.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번의 소헬라나. 처음으로 계속 추격만 하다가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네. 자, 지금 분위기를 가져왔고 예. 지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다시 6명이 된 방글라데시고요. 적극적인 공격을 또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진 수비를 많이 하고 있다면 그 뒤쪽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예. 자, 볼과 상관없이 뛰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수비자 파울. 앞쪽 연결. 피벗 플레이. 네. 아, 뒤로 그대로 슛을 날렸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골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슈팅 자세를 만들어야지만 7m 들어가 만들어집니다. 예. 다시 호주의 공격. 다시 잠시 끊어냈습니다. 자, 앞쪽 돌파 시도. 뒤쪽으로 백패스. 그대로 네. 비어있는 공간으로 바운드 슛 득점. 루카스 바스틴. 오른 왼쪽 또 윙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바스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뒤쪽으로 백패스 연결하는 동작이 굉장히 또 유효했는데요. 네. 자, 폴과 상관없이 지금 2분간 퇴장이죠. 예. 2번 칼 와레나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명이 줄어든 호주 대표팀.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의 또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울 선언. 칼렙 가은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동점에서 다시 역전에 성공한 호주 대표팀인데 다시 방글라데시의 공격. 들어가 주는 척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아, 앞쪽 비었습니다. 피벗 잘 맞죠? 피벗 플레이. 피벗. 아, 가랑이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전에, 잡았죠. 예, 잡았다는 판정입니다. 자, 그리고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나 이번에 자, 지금 다시 보면 뒤에서 잡아 낚아채면서 7m 들어와 2분간 퇴장이 주어졌는데 예, 호주에는 뭐, 그러면 두 명의 선수가 퇴장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방글라데시에게 찾아온 전반전 기회. 7m 드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슛 골입니다. 깔끔한 골을 연결진 아롬 조우돌이 마하북. 야, 호주 대표팀 2분간 퇴장당한 선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격자가 또 네 명이 됐습니다. 전력적으로는 호주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방글라데시는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번엔 득점을 성공을 지었습니다. 부족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백커트를 빨리 해야죠. 속공. 네. 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요. 예. 자, 네 명의 수비면 서두르지 않고 조금 침착하게 패스만 돌려도 찬스거든요. 두 명의 선수가 많다는 그 이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 방글라데시인데 네. 이번에는 너무 서둘렀어요. 예, 그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네 명의 공격수가 싸우고 있는 호주 대표팀 앞쪽. 자, 파울이죠. 패스 이전의 파울. 네. 옷을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파울을 선언이 됐는데요. 지금도 네 명의 공격수로서 지금 피벗을 활용한 플레이 좋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단전 종료까지 어느덧 30초 가량이 남았습니다. 16대 15로 호주 대표팀이 한 점 차로 앞서고 있고요. 자, 앞쪽. 자, 수비수 3명이 감싸 안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공격을 빠르게 시도해야 됩니다. 예. 자, 3명을 충분히 두고 슈팅을 던져 주는 찬스를 만들어 줘야죠. 전반전 종료까지 이제 7초, 6초가 남았습니다. 과연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2초, 1초. 자, 슛 동작 이전에 버저가 울리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호주 대표팀의 맞대결 전반전 16대 15로 호주 대표팀이 한 점 차로 앞선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조별 예선과는 또 다른 모습, 공격적인 모습을 이번 또 하위 2그룹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정말 많이 연습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피벗 플레이 그리고 윙, 속공 이 부분을 다 소화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본인들의 가진 기량은 있었는데 예선전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오늘에서야 선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양 팀이 조별 예선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점을 이렇게 메인 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방글라데시가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또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후반전의 전개가 될 수 있을지 저희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칠보체육관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 행복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로아커 초콜릿. 인공색소와 향유를 넣지 않고 알프스의 신선한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로아커. 우리의 일은 단지 반도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을 한 걸음 진화시키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신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불행과 맞서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우리의 일은 단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할 외로움 혹은 불편과 싸우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별과 지구의 사계절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네, 여기는 다시 서수원 칠보 체육관입니다.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하위 2그룹 방글라데시와 호주와 방글라데시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15-16 호주가 또 한 점 차로 이렇게 전반전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뭐 조별 예선에서 아쉬움을 보여줬었던 두 팀인데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그런 아쉬움을 떨쳐버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로 관중들의 또 환호까지 이렇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양 팀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양 팀 이제 조별 예선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경기를 펼칠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물음표를 확실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상밖의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정말 멋진 선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호주가 애를 먹을 만큼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지금 공수를 전환시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키퍼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것이 호주 선수들이 심장이 크기 때문에 여유를 가졌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의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 슛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주 멋진 키퍼 플레이 득점까지 나오면서 양 팀의 활발한 공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치열했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 다 윙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핸드볼에서 가장 득점이 어려운 코스이기도 하지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이 윙플레이인데 예. 양 팀 다 윙플레이 양쪽 윙을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득점을 이어갔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조별 예선에서 강 팀들을 맞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오늘 경기에서는 아주 활발한 공격력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감독들도 그렇고 선수단들도 굉장히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 확연히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트도 예. 많이 나와줬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반칙을 한 이후에 5명 수비 공격 상황에서도 플레이를 또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산 메흐디 선수와 그리고 소엘 라나 선수의 또 득점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호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치크라르스키 선수의 많은 득점이 또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제 16-15로 호주가 한 점 차로 앞서게 됐고 슈팅 비율을 보면은 이제 75%의 방글라데시 그리고 72.7%의 호주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7m 드로우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얻어냈고 뭐 속공 뭐 비율이라든지 뭐 실책 부분도 또 정말 비슷했던 뭐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한 골밖에 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슈팅에 대한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인다는 건 골캡들의 또 실책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선방도 많이 보였지만 이렇게 많이 또 허용했다는 것은 아까운 부분도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에는 과연 어떻게 또 보완을 하고 양 팀들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전이 뭐 한 점 차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후반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남자 핸드볼 경기 또 메인 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위 2그룹 방글라데시와 호주 그리고 호주와 방글라데시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후반전 경기로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칠보체육관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할 외로움 혹은 불편과 싸우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별과 지구의 사계절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우리는 자연 속 행복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로아크 초콜릿. 인공 색소와 향유를 넣지 않고 알프스의 신선한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로아커. 우리의 일은 단지 반도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을 한 걸음 진화시키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신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불행과 맞서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우리의 일은 단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할 외로움 혹은 불편과 싸우는 일이기에 우리의 일은 단지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별과 지구의 사계절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 멀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네, 여기는 다시 사수원 철보체육관입니다.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이제 호주와 방글라데시의 후반전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란색 유니폼의 호주가 좌측에서 우측, 붉은색 유니폼의 방글라데시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15대 16, 한 점 차의 스코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과연 후반전에는 또 어떤 카드를 들고 양 팀이 나왔을지. 자, 호주 대표팀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페인팅 이후 네, 수비수가 먼저 잡아 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윙에이터 선수가 센터 쪽으로 뛰어들어갔을 때는 네, 백 선수가 빠르게 윙 쪽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조금 박자가 늦다 보니까 완벽한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파울로 끊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파울로 끊어냈던 방글라데시의 피버 플레이 이후 하지만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공격권 방글라데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도 칼 와레나 선수의 공격이었는데요. 공격이 무산되면서 방글라데시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곳 칠보체육관 말고 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또 오만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한 점 차로 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만이 한 점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자, 이번에 전반전에 지금 호주의 6번 선수가 머리에 피가 좀 보여서 예, 지금 분대로 다 감고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로하니스 리아르코스 선수인데요. 네. 멍거리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공격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피벗 선수가 한 명 위치해 있고요. 왼쪽 외곽으로 돌파 시도. 야, 여의치 않습니다. 자, 파울로 끊어주긴 했지만 예, 지금도 오버스텝에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울선에서 손을 빨리 떼주기만 해도 오버스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 앞쪽 수비수 두 명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8번 칼렙 가한 선수의 돌파였는데요. 먼 거리 슛. 자, 수비수 벽에 맞고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코너드로. 패시브 상황이거든요. 예.
방글라데시 선수들은 지금 빠르게 슈팅으로 이어져야 돼요. 네. 롱거리 슛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라인 크로스. 자, 하지만 그 전에 라인 크로스. 이번에 21번 토마스 가르치 선수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빠른 공격 템포. 다시 뒤쪽 백으로 연결 멍거리 득점. 이번에 7번 차크마 라셀입니다. 크로스 아, 티모시 앤더슨이군요. 크로스로 예. 돌려줬을 때 수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자, 지금까지 빠른 슈팅이 필요하죠. 아, 송곳 같은 또 슛이었습니다. 자 코너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드로 자 가운데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속공 플레이 1대1 슛 골입니다. 18대 15. 아 이번에 재치 있었던 또 티모시 앤더슨 선수의 또 가로채기 이후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 차근차근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따라왔는데 예. 후반전 시작하면서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조금 실책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전반전에 또 침착함을 또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가운데에서 조금 격한 또 밀침이 있었는데 자, 비었죠. 아, 자, 바운드 패스 왼쪽 네. 위에서 바운드 슛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옆에 예. 있던 선수 말고 윙에 있던 선수에게 길게 패스해주면서 득점 이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야가 그만큼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또 조별 예선을 치러 오면서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팀의 컬러도 조금씩 또 색깔이 강해지고 있는 또 방글라데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 제쳤고 슛까지. 자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나오면서 자 2분간 퇴장이 됐는데요. 네. 6번에 소헬 라나 선수가 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7m 드로우 부여가 됐고요. 자, 지금 뒤에서 잡는 상황인데 지크라르스키 슛! 아, 네, 아 골대만 못 넣었습니다. 오늘 7m 드로우는 모두 성공을 지었었던 지크라르스키인데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 명이 또 부족하게 된 방글라데시. 자, 오른쪽 선택. 다시 드리블 이후에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왼쪽 윙으로. 자, 앞쪽에 수비수가 두 명이나 붙어 있는데요. 가로채기 이번에도 성공. 7번의 티모시 앤더슨인데 왼쪽 연결 이후에 네. 득점. 이번에 칼 와레나 선수였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가르치기를 해도 반대쪽에서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 예. 안전하게 미드 속공으로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공격 루트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두 번의 가로채기를 보여주고 있는 티모시 앤더슨 19대 16 석점 차가 됐습니다. 자, 한 명이 부족한 방글라데시이기 때문에 좀 공격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 아 이번엔 낮은 또 코스의 슛이었는데 그대로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스피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예. 골키퍼 먼저 알아챘어요. 그렇습니다. 잘 봤죠? 아, 피버 플레이 네. 완벽히 비었습니다. 득점. 이번에도 칼 와레나. 아 이번엔 완벽한 피버 플레이.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두 명의 수비수를 다섯 명의 수비인데 그 중에 두 명의 수비수를 끌어내 왔다면 뒤쪽에는.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동료 선수들이 와서 또 와레나 선수를 또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후반전 타임 아웃이 됐고 이렇게 후반전 5분 53초가 흘러가고 있는데 20대 16으로 호주 대표팀이 넉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호주 대표팀의 이 파이팅 진짜 엄청나네요. 예, 오늘 경기하기 시작 전부터 국가연주 때부터 이제 어깨 동무도 하면서 서로의 또 파이팅을 외쳤던 호주 대표팀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이 분위기를 호주가 갖고 오면서 예. 이 파이팅이 더 살아나는데 방글라데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작전 타임을 또 불러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의 이 분위기를 빨리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 반면 이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하는 방글라데시인데 과연 어떻게 공격을 보여줄지.
여전히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후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으로 연결. 자, 페인팅 이후에 네. 왼쪽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왼쪽 빈 공간 날아오르면서 오버슛. 하지만 그 전에 라인 크로스죠. 예, 라인 크로스가 되었습니다. 7번의 차크마라셀의 라인 크로스. 자, 이번엔 패스 미스. 속공입니다. 너무 멀어요. 멀거리에서 슛. 아, 네. 골키퍼 정면. 너무 좀 욕심을 내봤었던 방글라데시인데 아, 잘 막았죠? 속공 플레이. 아, 하지만 아, 하지만 라인을 들어갔다는 또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핸드볼에서는 이 골망을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게 항상 관건이었는데 예. 지금 완벽하게 라인 선상 안쪽에 공이 튀기면 무조건 골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옆에 또 부심이 또 서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파울. 네. 오펜스를 유도해 보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예. 자, 드리블 이후에 앞쪽으로. 자, 그 전에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자, 전반전을 한 점 차로 마감을 지었던 양 팀인데 이렇게 후반전 벌써 다섯 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파울 선언. 8번의 칼렙 가한 선수였습니다. 자, 멍거리점 네. 슛 득점. 자. 자, 시원한 슛을 선보이는 샤키르 샤멜 이문이었습니다. 자, 돌파 시도. 가운데 쪽에서 네. 반대편으로 연결. 성공했습니다. 7번 네. 티모시 앤더슨. 수비를 끌고 들어오면서 골키퍼를 끌어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동작이 걸린 상황에서의 반대쪽 방향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선수들의 끈적끈적한 수비가 있었는데 잘 이겨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22대 17. 자,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로하니스 니아르코스. 지금까지 돌아오는 선수를 앞서서 미리 파울로 끊어주지 않으면 예. 뒤에서는 막기 어려워요. 자, 멍거리 골입니다. 이번엔 3번 하산 메흐디. 자, 그러면서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예. 자, 6번의 로하니스 니아르코스인데 붕대투혼을 또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네. 그 2분간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돌아오는 선수를 앞에 나와서 제대로 잘 끊어주고 있었는데 예. 지금 2분간 퇴장이 주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호주 대표팀도 이제 공격이 5명이 됐고 아, 방글라데시 선수는 이제 2분간 퇴장 당했던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자, 호주 대표팀 원거리 네. 슛. 아,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칼렙 가한의 아주 멋진 슛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3백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중거리 슛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예. 원거리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 대표팀. 피벗. 자, 앞쪽 잘 피벗 봤어요. 플레이. 네. 피벗 득점. 깔끔한 정석 같은 피벗 플레이였습니다. 6번 소엘라나. 완전히 수비수를 네. 따돌리는 그런 피벗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비가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가 나오면 그 뒤쪽 공간은 피벗의 자리거든요. 네. 그런 점을 완벽하게 간파했었던 소엘라나였고요. 자, 호주 대표팀 공격.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넉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방글라데시. 자, 이제 후반전이 어느덧 10분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로 날아오르면서 자, 하지만 휘슬이 울렸고요. 자, 수비가 끝까지 몸을 붙여주면서 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침해서 들어오는 아니고요. 예. 단순한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영리한 파울은 방글라데시 선수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파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치크라르스키 선수가 공을 잡을 때 뒤에서 수비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드리블 이후 앞쪽
주시죠. 다시 원거리 슛. 나 네. 아, 골대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자 다시 2분간 퇴장. 복귀를 한 니아르 코스 선수고요. 이제 공격수가 6명이 됐습니다. 네. 아 리바운드를 해내네요. 발로 막아냈습니다. 21번 토마스 가르치. 자 피벗 플레이. 아 잘 막았죠. 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하지만 라인 크로스죠. 자 그 전에 라인 크로스. 네. 자 지금 2분간 퇴장인데요. 아, 2분간 퇴장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라인 크로스라고 심판이 판정을 내렸는데 예. 자, 순간적으로 이제 화를 못 잡고 이제 욕설이 나오면 2분간 퇴장이 바로 주어지죠. 그렇군요. 19번 루카스 바스틴 선수였는데요.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른쪽 자, 하지만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운데서 다시 왼쪽 선택. 자, 앞쪽에 수비수들이 일자로 서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잡아챘습니다. 자, 조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자, 오른쪽 선택. 다시 떠오르면서 네, 아, 이번에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 선수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예. 자,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장면처럼 볼이 서로 엉켜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팔을 걸고 안 빼주는 상황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참 치열한 또 하위 2그룹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와 호주의 맞대결 19대 23. 호주 대표팀이 넉 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좀 거칠게 끌어안았던 2번 터크 임다돌. 점점점 이제 선수들이 약간의 신경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자, 백으로 연결 돌파 아, 시도. 아, 지금은 자. 얼굴에 손이 올라갔죠? 예. 네. 자, 지금 이번에 터크 임다돌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마 두 번째 퇴장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반전 네. 퇴장을 당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 선수도 한 명이 부족해진 상황이 됐고 자 조금씩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돌파 시도 피버 플레이 슈팅이죠. 슈팅. 자, 지금은 라인 안에 자. 들어가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예. 2분간 퇴장 7미터 드로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미터 드로우를 얻어낸 호주 대표팀 바로 이 장면이었죠. 자, 페인트색, 주황색 페인트색 안쪽 칠해진 곳에 수비를 했고요. 슛! 골입니다. 네. 득점 성공 77번 치크라르스키. 치크라르스키가 이제 팀 내에서 또 5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4-19. 자, 앞쪽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 선택. 자, 세 명의 선수가 붙어주죠. 예. 자, 계속해서 방글라데시 선수들의 공격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점프. 잘 봤어요. 피벗 플레이. 아, 자, 인플레이죠. 예, 골키퍼가 막아냈고 속공 플레이를 쳐냈습니다. 자, 자 패스가 다시, 조금 짧다 예. 보니까 지금 가로채기를 성공시켜줬는데요. 글라데시의 가로채기 성공. 피벗. 자 피벗 플레이 네. 이번에도 아, 또 막아내죠. 아 토마스 가르치의 선방. 자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울로 잘 끊어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리바운드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오른쪽으로 길게 바라보고 있는 방글라데시. 네. 아, 이번에도 선방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속공 플레이 앞쪽에 수비수가 두 명 있는데요. 네. 자, 호주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 분석을 할 때 이제 골키퍼들이 조금 더 선방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호주 대표팀의 골키퍼죠. 토마스 가르치 선수가 아주 멋진 선방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20%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47%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다시 떠올랐다가 다시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네. 아, 이번엔
양손으로 끌어안으면서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롬 조우더리 마하북. 자, 심판이 위치한 자리에서부터 프리드로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었죠? 자, 정면 피벗 네. 플레이. 나 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아, 이번에 좀 심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오늘 붕대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로아니스 니아르 코스 선수입니다. 자, 발이 완전히 들어가서 예. 지금 슈터에 손을 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7m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츠크라르스키 슛! 골입니다. 아, 뭐 좌측, 뭐 우측 가릴 것 없이 모두 성공을 짓고 있는 츠크라르스키. 왜 이 선수가 7m 전담 드로우를 하는 선수인지를 증명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25-19 사다리로 연결이 돼야죠. 예, 아, 공을 살짝 놓쳤는데요. 달려오는 스피드로 좀 점프를 떴다면 찬스를 만들어냈을 수 있었거든요. 더블 드리블이죠. 더블 드리블. 자, 호주 대표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아, 지금도 손이 또 예. 얼굴 쪽으로 아, 좀 심한 충돌이었는데 네. 바닥을 칠 정도로 아주 심한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7번의 티모시 앤더스 선수가 넘어져 네. 있습니다. 아, 네. 팔꿈치로 밀었군요. 자,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스피드가 있었고 예. 수비는 나오면서 팔을 뻗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격을 당했을 때는 예. 자, 지금같이 이 레드카드를 받을 수밖에 예. 없어요. 바로 퇴장카드가 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아롬 조우더리 마하북 선수의 거친 플레이 이렇게 빨간 카드로 퇴장이 됐고요. 야, 굉장히 거친 파울을 당했었던 티모시 앤더슨. 자, 다시 이렇게 한 명이 부족해진 방글라데시. 자, 6점 차의 격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찬스죠. 자, 돌파시 6점. 자, 지금같이 여유 있게 패스를 넓게 활용을 해서 패스를 하게 되면 수비가 예.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1대1 찬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칼렙 가한 선수의 아주 멋진 돌파 이후에 슛 성공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어느덧 이제 절반을 지났고 17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잡아챕니다. 자, 전반전에 비해서 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어떤 공격의 활로를 잘 못 찾고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파울이죠. 예. 아, 또 이분간 대장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도 퇴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6번 로아니스 니아르 코스 오늘 두 번째 2분간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아니스 이 선수가 세 번째 아, 세 번째인가요? 아, 두 번째 퇴장은 맞고요. 예. 지금 벤치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경고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심하게 항의를 해봤었던 제리키크 안테 감독인데 경고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자, 방글라데시의 공격. 자, 바운드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글라데시의 공격권. 자, 돌파 시도. 자, 세 명의 수비수가 에워 쌌습니다. 끝까지 지금 끌고 들어가면서 예. 지금 계속 파울을 유도하는데 지금같이 끌고 들어가면서 파울을 유도할 때 뒤에서 잡게 되면 또 2분간 퇴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상대의 수비수에게 좀 유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패시브 상황이고요. 예. 슛! 와,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방글라데시의 공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호주 대표팀의 속공 플레이. 오른쪽 윙에서 네. 가랑이 사이로 득점. 스테판 타바르딘의 골이 나왔습니다. 호주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점수 차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12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양 팀의 점수 차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1대1 찬스 슛 네. 골입니다. 28-19.
아, 점수차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호주는 조금 이제 파울이 많았던 선수들을 먼저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자, 피벗이 비어 있어요. 자, 좀 아쉽게 된 방글라데시의 공격인데 다시 호주에게 공격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가운데서. 네, 앞쪽이 비었죠. 자, 비어 있는데요. 1대1 찬스. 네. 득점. 자, 모처럼 만에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샤키르 샤밀 이몬. 자, 이 차크마라셀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뛰고 있는 선수를 잘 받고 예. 또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하면서 한 점 더 따라 추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9분 35초가 흘러가고 있는 하위 2그룹의 경기, 방글라데시와 호주, 호주와 방글라데시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 슛. 볼 때 위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또 방글라데시기이기 때문에 좀 공격의 고삐를 조금 더 빨리 당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늦춰선 안 되죠? 예. 아, 네. 7m 들어오죠. 7m 들어오 선언. 자, 끝까지 돌파 시도를 했었던 또 방글라데시 미하르 샤가르인데 결국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자, 호세인 쇼아크의 7m 드로우 준비. 자, 골문은 크리스토퍼 칼슨이 지키고 있고요. 슛! 네. 자, 굴절되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호세인 슈와크의 7m 드로우 성공. 자, 7점 차로 좁히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데 그런 점수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 자, 가운데 피벗에는 이제 니아르 코스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백쪽에서 빠졌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8번 칼렙 가한. 이 칼렙 가한 선수의 저 45도 부근에서의 돌파 이후의 슛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 웨인팅도 좌우를 다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않는데 지금 사다리를 연결받았을 때 본인이 돌파하는 이런 과정이 날렵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오늘도 저 장면을 많이 보여줬었던 오버스텝이죠. 칼렙 가한인데 자, 오버스텝. 네. 차크마 라셀의 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칼렙 가한 오른쪽 선택. 다시 오른쪽 윙 비었고 이번에 정확하게 구석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테판 파바르딘. 점수차가 이렇게 조금 벌어지면 리드를 하고 있는 팀들은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경기를 이끌어갔고요. 예. 쫓아가는 팀은 오히려 더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책이 더 많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져요. 방금 상황도 조금 조급함이 보였었던 방글라데시인데요. 네. 자, 9점 차의 스코어. 자, 파울이죠. 자, 이번엔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 호주가 30득점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21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양 팀이 조별 예선에서 조금 보여주지 못했던 득점을 오늘 경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양 팀 다 아주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의 이 성급함이 조금은 실책이 더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 대표팀의 후반전 타임아웃 요청. 자, 30대 21로 9점 차로 호주 대표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종료까지 8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호주 대표팀은 뭐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뭐 공격적인 활로를 찾아가라는 뭐 그런 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까지 힘이 넘치는 파이팅. 네. 호주 대표팀의 또 그런 구호였는데요. 자, 방글라데시 선수도 뭐 끝까지 경기가 종료가 될 때까지 기죽지 않고 또 힘차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교체 선수들이 좀 있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여유 있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패스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양 팀이 또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자 가운데서 백으로 연결 멍거리 슛. 아, 네. 아 굴절됐는데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칼렙 가한 31대 21 10점 차가 됐습니다. 자 가운데 길게 연결 자, 수비수 두 명이 잡아챘습니다. 오늘 뭐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호주 대표팀 굉장히 촘촘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의 수비는 나와 있지만 뒤에 다섯 명에서 조인을 계속 빠르게 해주면서 파울로 잘 끊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파울 선언. 어느덧 10점 차로 벌어진 양 팀의 간격. 왼쪽 짧게 연결. 다시 오른쪽. 자,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허크 임다둘. 자, 좌측으로 길게 바라봤습니다. 다시 왼쪽 윙에서 다시 반대편. 자, 그 전에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선수 앞쪽에서 먼저 몸을 틀어서 부딪혀줬기 때문에 단순한 파울입니다. 예. 왼손 슛. 하지만 그대로 라인 아웃. 자, 계속된 방글라데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라인 바깥으로 나간 볼이기 때문에 예. 호주의 볼이 선언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왼쪽 선택 이번에도 네. 강한 공격 득점. 아 굉장히 강한 슛을 또 연결 지은 호주인데 그대로 다시 32대 21이 됐습니다. 11점 차의 스코어. 자 가운데서 높이 떴고 자 다시 드리블 이후에 오른쪽 선택. 다시 코너 드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8번에 샤키르 샤밀 이문. 자, 바운드 패스. 자, 수비수에게 그대로 막혔습니다. 좀 이 호주 대표팀의 수비를 이겨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방글라데시의 공격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격에서 선수들이 조금 더 주춤주춤하면서 이게 원활하게 패스 연결이 안 되니까 예.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작차 타임을 부르게 됐죠. 예. 자, 선수들 지금 전반 초반에 정말 박빙의 경기를 펼쳤던 것처럼 예. 지금 자신감을 조금만 가져온다면 이전에 보였던 돌파라든가 외곽 슛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반전 작전 타임 방글라데시 쪽에서 작전 타임을 사용을 했는데 현재 스코어 32대 21로 호주 대표팀이 11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반전 한 점차 굉장히 접전 경기가 전반전에 이어졌었는데 후반전에서 점수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의 이 기세에 조금은 눌린 듯하면서 실책이 좀 더 많이 유도됐는데 예. 이 부분은 본인들이 극복할 수 있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인데요. 자 방글라데시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리블 이후에 짧게 연결 백에서 네. 멍거리 슛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오버슛 아, 들어가지 아, 않네요.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패스 연결 정면에서 네. 왼손 슛 득점. 아 굉장히 시원한 또 멍거리 슛이었는데 제로드 스타포드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아, 왼쪽 레프트윙 선수가 크게 좀 넘어졌는데요. 네. 그대로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뒤로 짧게 찬스죠. 아 이후에. 지금 아, 위험한 파울이죠. 네. 위험한 파울이 나왔군요. 자, 페인팅으로 뚫었던 선수 뚫렸는데 네. 뒤에서 잡아당겼기 때문에 인간 퇴장이죠. 인간 퇴장 스콧 마르샬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정면 바운드 패스 오른쪽 열렸고 아, 또 막아내네요.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몬 선수의 슛이었는데 이번에도
크리스토퍼 칼슨 선수의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33대 21 호주 대표팀이 여유가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스코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이게 선수들 조금 쉬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들어온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간의 이제 호흡을 맞추는 과정을 좀 더 설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종료까지 4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 대표팀이 12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서수원 칠보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8회 아시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방글라데시와 호주의 대표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9시에 또 보내드릴 본선 2그룹이죠.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선 경기 이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이겼다라는 예. 소식을 접했는데 이 중동 국가들 간의 경기는 순위를 매겼다고 하더라도 붙었을 때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예, 굉장히 이변이 또 많은 중동 국가들 간의 맞대결인데요. 네. 자, 다시 호주의 공격으로 전개가 되고 아, 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이죠. 1대1 찬스. 날아올라서 네. 슛. 골. 자, 모처럼 만의 시원한 골이었습니다. 조금은 너무 안이하게 좀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패스 하나하나가 더 신중해야 되고 방글라데시는 지금 급한 마음에 전진 수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스를 서서 하기보다는 주고 뛰어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전진 수비를 했었던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속공 플레이로 점수를 얻어냈고요. 자, 심판의 파울 선언.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른 또 수비와 빠른 공격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 호주 선수들은 좀 공격 템포를 늦추고 있는데 네. 아, 목을 감싸면서 네. 좀 위험한 파울이 됐습니다. 자, 고의적이기보다는 우선 예. 공격수 선수가 약간 넘어지면서 자세가 낮아질 때 손이 목으로 올라갔죠. 그렇군요. 자, 3미아웃을 요청했을 때는 무조건 3미아웃을 해줘야 돼요. 예. 지금까지 3미아웃 상태를 심판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버리면 바로 2분간 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호세인 슈아크 선수가 2분간 퇴장이 됐습니다. 자, 뒤쪽 연결 먼 거리 슛 막아냈습니다. 라흐만 따리꾸르 선수의 선방.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방글라데시. 아, 거칠게 잡아채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 선수를 던지는 플레이가 네. 나왔는데 자, 지금 예, 흥분한 상황. 네, 흥분해서 이제 목소리도 거칠고 심판한테 거칠게 얘기를 하니까 예. 자, 지금 같이 들어서 틀어서 버리는 게 내동댕이 치듯이 예. 하는 수비는 무조건 2분간 퇴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핸드볼 경기인데 약간 유도 경기를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빈 곳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휘슬이 나왔습니다. 네, 앵크로스가 예. 선언이 됐고 호주 선수들이 지금 충분히 점수차를 많이 벌려서 이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전으로 가고 있는지 이 선수들의 이게 마음가짐을 조금은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차가 뭐 11점 차로 앞서고 있는 호주인데 네. 지금 경기 플레이는 다소 비신사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다시 가운데 연결 피벗 플레이 네. 여기서 7m 수비가 먼저 막아냈는데 그 전에 7m 드로우가 선언됐습니다. 28분 27초가 전광판에 찍혀 있습니다. 자, 7m 드로우 10번의 토마스 에치슨 슛! 네. 아, 벗어났네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골키퍼는 속이긴 했는데 예. 살짝 벗어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애틴 모습이죠? 예, 오늘 경기 뭐 많은 소화를 하지 못했던 에치슨인데 네. 7m 드로우는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아, 지금 좀 강한 충돌이 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충격이 지금 복통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하산 메흐디 네.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떴다가 오른쪽? 떨어졌을 예. 때 자, 지금 등으로 바로 떨어지면 이 충격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배를 움켜쥐고 있었던 또 하산 메이어드인데요. 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네. 방글라데시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핸드볼 경기 이후에 또 뭐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면 굉장히 멍 같은 게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경기를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네. 멍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가로채기하는 호주 대표팀 속공 플레이. 그렇죠. 1대1 찬스 네. 득점. 지금은 가로채기 있고 양쪽의 수비가 압박 수비로 쫓아오고 있다면 예. 무조건 손을 공을 먼저 위로 들고서 점프를 떠야지만이 수비가 건들 경우에 바로 그렇군요. 들어가 만들어집니다. 예. 강하게 잡아채고 있습니다. 34대 22. 자, 이제 후반전 종료까지 한 30초가량 남았습니다. 네, 또 퇴장이에요. 자, 이번에도 네. 거친 파울. 어떻게 보면 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의 이 힘을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이 모습으로 수비 한 명만 제끼고 끌려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힘 좋은 선수들은 뒤에서 잡고 들고 있다 보니까 이분한 퇴장이 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스콧 마르샬 선수의 퇴장이 있었고요. 자, 경기 종료까지 20초가량 네. 남았습니다. 아, 네. 기퍼 선방 발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호주 대표팀의 속공.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네. 아,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자, 지금은 골키퍼를 막고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 호주의 볼의 선언이 됐습니다. 자, 후반전 종료까지 이제 5초 4초 자, 3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 네, 오늘 퇴장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번엔 2번 허크 임다돌 선수의 퇴장. 하지만 전광판에 지금 29분 59초가 찍혀있기 때문에 네. 1초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침입대 들어오는 던지는 예. 걸로 이제 던지고 끝나는 걸로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자, 7m 드로우 18번 세바스찬 브레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개 될 것 같은데 슛! 골입니다. 이렇게 세바스찬 브레스 선수의 홀과 함께 오늘 이번 제18회 아시아 남자 선수권 대회 하위 2그룹 방글라데시와 호주, 호주 대표팀과 방글라데시 대표팀의 맞대결 35대 22 호주 대표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초반에는 양 팀이 이제 한 점차 접전을 펼치면서 후반전 경기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됐었는데 네. 후반전 들어서는 호주 대표팀의 우세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이팅에서 조금은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전반전에 본인들의 체력을 최대한으로 다 써서 그런지 후반전에는 어떻게 보면 호주 선수들의 이 빠른 스피드를 미처 못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죠. 예. 자, MVP의 주인공은 이 호주의 7번 티모시 앤더스 선수에게 또 돌아가게 됐는데 오늘 가로채기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선수고 과감한 돌파 능력도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지고 뭐 중거리 슛도 많이 던져줬고요. 박수로 또 격려를 하고 있는 호주 대표팀과 또 방글라데시 대표팀인데 그래도 양 팀 모두 조별 예선과는 다른 모습,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또 양 팀의 선수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이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성장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가 끝난 이후에 또 수고했다라는 그런 하이파이브를 선수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 7시부터 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랍에미리트와 또 바레인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선 2그룹 또 경기이기도 하고 각 조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또 중동팀의 또 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가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변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 세 경기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또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하위 2그룹 2경기 방글라데시와 호주의 경기, 호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19시부터 또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